수목 드라마 뉴 하트. 하고 많은 장기 자랑 중에서 꼭 이걸 해야 해요?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건 바로 저것뿐이야. 은성이 좋아. 어째 분위기 영 안 좋은데? 실험정신 좋아. 혼자 필 충만한 은성. 야야 네가 농철이냐? 어 저질 댄스는 야 이건 뭐지? 혹시 이건? 지성 씨 절대. 왔다 원더 아리 왔다 걸즈. 어머. 설날을 맞아 깜짝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흉부외과 의사들. 교수님. 공연을 본 강국의 반응은 과연? 근데 배달로 너는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라. 어? 굉장히 보기 곤란해. 응? 안에서 한 번 도망간 놈은 재범률이 높아. 연휴 동안 딱 붙어 있어. 예. 임무 완수하겠습니다. 그런데 병원장과 마주친 혜성 표정이 예사롭지 않고. 너무 좋아. 속이 탁 트여. 야 이은성 너 놀라지 마. 나 병원장 딸이다. 숨겨놓은 딸. 은성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혜성. 속 시원해. 그리고 저 김수련 환자 어떤 상태예요? 원발성 간암 환자라는데. 간암이요? 아, 그 젊은 사람이 참 안 듣네. 가망이 전혀 없대. 늘 밝기만 하는 은성이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데. 누나가 나한테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짝사랑이었지만 내 첫사랑이었어. 은성의 마음속 상처를 알게 된 혜성. 내 얘기했는데도 나 좋아? 막을 수가 없다.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. 해석의 고백 후 은성은 엄마에게 해석을 소개하는데. 엄마, 누나. 내 여자친구예요. 어떡해. 여자친구? 너 어쩜 그럴 수 있니?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해서 너한테 동정받을 이유 없어. 동정 아니야. 아. 모든 몰라. 면에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해석과 거리를 몰라. 두었던 은성. 몰라. 더 이상 안 할래. 참는 거. 네가 공주님이든 아가씨든 전국수석이든 널 보면서 참는데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거. 이제부터는 안 할래. 어떻게? 와, 그만큼 참아왔다는.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는데. 드디어 생각하니 내가 바보 같아 보여. 남자분은 진짜 없어 너. 난 그대를 찾아가요. 진짜. 나는 이상한가 봐. 다이아몬드보다 더 피곤하.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은성과 혜성. 수목 드라마.